지난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었죠. 원하지 않게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살아야만 하는 난민들의 고생은 말로 다할수 없는데요. 특히 아동의 삶은 더욱 비참합니다. 월드비전이 난민의 삶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월드비전이 최근 발간한 난민들의 삶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브라질과 콜롬비아 등 11개 나라에 거주하는 난민 중 특히 난민 아동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악화됐습니다. 식량과 의료, 주거비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월드비전이 시리아와 남수단 같은 분쟁국에서 피난한 난민과 국내 실향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인 82%가 식량과 의료 등 아이들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의 35%는 성장기인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체중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난민 아동의 절반은 위험한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44%는 주요 아동 보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게 월드비전의 설명입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낼 돈이 없다고 답한 가정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난민 아동의 삶이 열악해지고 있지만 아동 보호를 위해선 가장 적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전체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약 4% 수준입니다. 코로나19는 난민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난민 사망자의 절반은 코로나19로 인한 것으로 사용 가능한 백신 중 1.4%만이 난민들에게 공급됐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 또는 엔데믹을 선언하며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수백만 명의 난민은 여전히 백신에 대한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월드비전은 그동안 꾸준하게 전 세계 난민을 도와왔습니다. 최근엔 러시아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50만 명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은 분쟁 발생으로 1,4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집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월드비전은 모든 생명과 인권이 평등하게 소중한 만큼 잊혀져 가고 있는 난민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월드비전 역시 난민을 돕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섭입니다.